8,500원. 8,500원짜리 치킨입니다. 8,500원. 치킨이 8,500원이면 싸지. 오븐마루 치킨이라고 제일 싼 게 여기가 9,000원. 9,000원짜리부터 팔아. 밖에서 살짝 비오더라. 근데 나는 9,000원짜리보다 9,500원짜리가 제일 맛있어. 현미 베이컨. 제일 좋아해. 닭 한 마리. 원래 이거는 이제 맥주랑 먹어야 맛있는데, 내가 저녁에 운전을 해야 돼서, 운전을 해야 집에 갈 때 차 갖고 와야 되니까, 맥주도 못 먹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콜라. 오늘은 콜라로 준비했고, 쉬. 물 좀 버리고 올게, 아이씨. 자, 치킨을 먹어보자. 넥슨 아이디 삭제했어? 넥슨에 안, 복구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넥슨에 복구해달라고 해봐요. 어서 다들. 여기 치킨 부분 포함 가격이야. 치킨 부분 포함 가격. 시장에 10,000원에 두 마리도 있긴 한데, 거기도 올랐더라고, 이제. 11,000원에 두 마리도. 스케줄 신청 니건 안 할게. 스케줄 신청은 재밌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은 자유. 채택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싸고 맛있어. 아, 콜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콜라 한 1년 만에 먹나? 아, 내가 탄산음료를 잘 안 먹어서. 콜라 먹으니까 맥주 향이, 콜라 먹으니까 갑자기 치킨 향이 더 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빡빡꿈님. 동생이랑 같이 잡나. 맛있다. 저 화는 좌우반전이야. 1일수 4마리 뭐야? 머리 또 고마워. 여자친구 짜다 준 건데. 오늘도 10시 이전 차입니다. 맛있다. 여자친구 미용사 아니야. 미용사 아닌데 그냥 바리깡 하나 들고 다 잘라 마음대로 잘라라고 시켜서. 이번 일이 여자친구 제가 세 번째 잘라준 건데 이제 잘 잘라. 역시 치킨은 다리야. 어서와. 나 손으로 치킨 먹는 거 싫어해. 손에 기름 막 너무 많이 먹고 이래갖고 전 손으로 먹는 거 싫어해요. 소자 어서 와요. 일단 대자가 좋은데.
어, 미용실 자연 콩자야. 아, 멋진 열이냐? 오케이. 육전에 있는 거구나. 아, 촌나님 어서 오시고. 아, 요즘 클럽 관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촌나님. 그냥 한 마리야. 그냥 한 마리야. 너랑 결혼했고. 훨씬 많이 먹으면 탈모생인데 말단의 소리 없다. 유튜브 계속 꿈쳐? F4 눌러봐. 유튜브 요즘 진짜 안 꿈쳐 텐데? 아, 그랬구나. 스낵이 이건 아예 빡빡이라. 아, 난 손으로 먹는 게 더 불편해. 그런데 모버는 지저분하잖아. 추천 안 하면 모버는 되는 거야. 꼬르면서 9시 갈게. 아, 좋아요. 끓여먹으면 찝찝해서 젓가락이 좋아. 나 로제 어릴 거 1년 금방 가요. 본선 진출이 먼저지 뭐. 본선 진출 중에 아직 어 밑에 밑에 한데. 아, 궁금님 어서와요. 아, 트레이닝 안하고. 어, 포그바 강화성을 축하하고. 기다려. 기다려 할 판이지. 정모 15일 날 할게. 갑자기 심장 팍 늘지? 어디 방송 종료했냐? 갑자기 쏘기 팍 늘냐? 나도 지금 치맥 엄청 먹고 싶어, 치맥. 아. 오늘 10시에 분산 이벤트 합니다. 다들 어서와요. 불러달라고 하니까 또 보기 싫어요. 야, 피파이를 그냥. 이거 5분만 루틴. 어, 외지 녹화 축하하고. 왜냐면 누나 없어. 정모 지난번에 7명.
문상 이벤트는 이따 10시 이따가 알려줄게. 이따가 유튜브에 열경 이벤트 검색하면 나오는 건 참고해. 나이로 설명을 넘습니다. 나 호동신 안에 못 들어갔어. 와, 김정민 잘하더라. 원창현 또 잘했는데 아깝더라. 왜 원창현 북한에 이겼는데 그래. 아, 배불러. 벌써 배부르네. 아, 말 몰랐다. 메뉴 이제 합의했어. 다행이네. 들렸던 만큼 잘해줄라나? 이거 진짜 맛 좋지. 일단 질라탕은 나이가 너무 많잖아. 질라탕이 꼬는 맛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무리뉴가 원하는 그 전술 수행 능력치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많고 스태미너도 딸리고 해갖고 질렀다면 오래한데 많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부상이 얼마나 회복됐느냐 또 얼마나 잘해줄 거냐 그건 일단 알 수 없고. 와, 비염 있어. 비염 있고 역류성 식도염 있고 목이 많아. 몸이 많이 안 좋아. 유튜브에 열병 이벤트 검색해 보라고 분노자이죠. 오피셜 안에 안 떴어? 아, 코네밍 소리가? 아, 이제 하나, 둘, 셋, 이제 다섯 개 남았네.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내가 겁나 빨리 먹지. 와, 많이 괜찮지요? 많이 좋아요. 나는 호동신 쓰고 있고, 호동신. 그리고 베스코드 신 쓰고 있고. 아, 얘도 빨리 먹어. 남들 다 잘 먹는다고 그래, 빨리 먹는다. 시장 많아. 먹어봐. 야, 배불러.
프리미어리그가 최근에 퍼거슨 은퇴한 뒤로 연속 우승한 팀이 없어.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아주 그냥 맨유 빠지고 나서 아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 그만큼 그 누구야 그 퍼거슨이 엄청 잘한 거지. 퍼거슨 진짜 대단한 거야. 씨. 퍼거슨은 뭐 비싼 영입도 거의 안 했잖아. 그렇죠? 유망주 데리고 가서 키우는 스타일이라. 그냥 5억 푸는한테는 부담같이 5억만 알면 돼요. 선수 보는 눈이 너무 좋았어. 그때 있던 스카우터들이 지금도 있을텐데 퍼거슨만큼 그 선수 그 고르는 눈이랑 그 다음에 선수 조련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퍼거슨이 카리스마가 엄청 나거든요. 퍼거슨이 은퇴할 때 맨유 몇 위 했죠? 퍼거슨이 그 전 시즌 우승하고 그 다음 은퇴할 때는 우승 못했던 것 같은데 2인가 몇인가 기억이 안 나네. 뭐 반알만 똥 쌌나? 다 똥 쌌지. 우리도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유로파 우승해서 지금 겨우겨우 명맥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퍼거슨 은퇴하고 그 누구야 그 젊은 감독이 1년 하고 다나리 2년 했나? 그리고 무인인가? 그럼 4년 됐나? 은퇴한지 5년 됐나? 시즌으로 4시즌인가 5시즌 됐는데 바이 느리지 않나? 솔직히 우승했지. 나 2등했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우승을 못했어. 근데 이거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스페인은 뭐였어? 어서 와라. 뭐였어요? 지어쇼크도 나쁘진 않죠. 하여튼, 퍼거슨이 대단해. 요즘은 중계권이 원체 독일이다 보니까 중계권료가 엄청 비싸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이적 시장에서 몸값이 엄청 뛰었어. 무서워서 오버워치 방금 했어. 유튜브에 올렸어요. 노래 소리 너무 커? 스쿼드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니넨 가면 뭐에 주전으로 떠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래? 이승우도 빨리 주전을 뛸 수 있는 팀을 옮기지, 이승우. 지금 메시도 19살 때 1군에 데뷔했고, 은바페도 지금 19인가 뭐 그렇잖아, 18인가. 손흥민 또 19에 함부르크 주전으로 뛰었고. 근데 지금, 걔는 지금 만 19세로 알고 있는데, 이승우, 주전으로 뛰어야지. 김동현님,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확히 모르겠어. 호날두 이적은 모르죠. 난 안 할 것 같아. 주전으로 뛰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야누자이도 19살인가 20살에 데뷔했는데 그 뒤를 별 못하나. 야누자이 지금 어딨냐 지금. 그래도 안 떠나고. 내가 말했지만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면 발롱도르를 못 먹어. 그럼 메시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아 만원이 붙구나. 오케이. 그래서 호날두는 못 떠나. 호날두는 평생 거기 있어야 돼. 호날두 메시는 꼭 이기고 싶어 할 거라고. 호날두가 레알을 떠나면 메시가 제일 좋은 거지. 안 기모띠 이러겠지. 에브라님 고마워. 땡큐. 에브라님 고마워. 뭐야 300개야? 30개인지 알아. 30개. 와 300개 고마워. 땡큐. 에브라님 고마워. 근데 에브라님 원래 열혈인데 또 뭐 그런 걸 더. 아 고마워. 우리 방은 원래 벌풍선 없는 방인데요. 고마워요. 그러면 찍들거리네. 아 고화질도 고화질 일부러 안 한 거야. 얼굴에 나이가 많잖아. 주름살이 많아가지고 주름살 좀 가리려고. 300개인데 아프리카 수술을 떼고 나면 몇 개 안 남는다. 아프리카 수술이 겁나 때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맨유는 호날두 올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호날두는 맨유 절대 안 와. 무리뉴랑 호날두랑 사이 겁나 안 좋아. 무리뉴도 호날두 싫어해요. 무리뉴가 레알 떠난 것도 호날두랑 싸워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호날두를 원하니까 무리뉴가 나간 거지. 아 유지야 어서. 야 그러고 보니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더블했지. 더블 리그 우승 레알이 했지. 니건 안 할게. 7788 니건 안 할게. 니건 무조건 안 한다. 똑같은 얘기 요구하는 거야. 아 바로 들어. 박희동 한 개 보냈다고 하더라고. 거기 뛰는 선수 중에 박희동이 제일 어리지 않아?
윤성준 어서와요. 지자탄 또 너무 다루기 힘들어. 지자탄 챔스 우승 못했지. 지자탄이 바르셀로나 있을 때 리그 우승을 했나? 지자탄 챔스 우승도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라탄보다 메시가 감독 입장에서 나갔다도 더 나을 것 같아, 둘이 있으면. 그게 맞지. 아니,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그 트로피를 메시만 써가지고 몇 개를 주워 모았어. 그게 맞는 거지. 그치? 지금 이규범님이 챔스 우승 빼고 4개 리그 우승했어요. 그럼 뭐야, 챔피언스 리그 없는데. 진정한 트로피는 챔피언스 리그랑 월드컵이 진정한 트로피잖아. 메시가 왜 인정을 못 받는데 월드컵이 없잖아. 호돈신이 왜 호돈신인데 월드컵 트로피 3개 있잖아. 그래서 호돈신인 거야. 월드컵은 진짜 개인기 능력 개인기거든. 클럽은 막 선수 돈 주고 사오고 막 그리고 그 클럽 선수들은 1년 내내 같이 뛰기 때문에 조직력이 극대화되는데, 솔직히 월드컵은 뭐 그 대회 일주일 전 뭐 2주 전에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뛰는 거기 때문에 개인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고. 발 맞춰봐야 별로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트로피는 월드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다가 챔스는 매년 있잖아. 1년에 한 번 있지만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있잖아. 4년에 한 번. 근데 거기서 세 번 우승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 호날두가 또 월드컵 최다 골 기록까지 갖고 있잖아. 그쵸? 엄청난 거지. 호날두 그때 경기들 보면은 미친 개인기. 와. 월드컵에서 대단한 거야, 그 진짜. 뭐 몸관리, 아드리아누는 몸관리 완전 실패인데 호나우두랑 호나우 진유는 꽤 오래 쪘잖아. 호나우두는 무릎에 무리가 가가지고 이게 하도 이렇게 터닝을 막 급격한 터닝을 많이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서 무릎 부상으로 뭐 무릎에 뭐 연골이 깨졌다 그러던가 뭐라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그건 실패라기보다는 몸이 못 받쳐주는 거야, 나이 들수록. 아, 지병? 지병도 뭐, 사타구니 병도 있었고, 뭐,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목이 안 좋아서, 해서 미안. 야신 알지? 전설적인, 러시아 골키퍼가 그러죠. 하여튼, 호나우두는, 그래서 사람들이, 레전드 중에 진짜 레전드고, 막, 제일 기대하는 선수고 그랬지. 호나우두 아들까지 모르겠다. 호나우두는 뭐 할 만큼 했어. 그 정도 뭘 몸 뚱뚱하고 몸에 못 버텨서는데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그 정도 했으면 월드컵 세 번 우승했으면 저기 뭐야 최소한 12년 그 기간 동안 12년 동안 최전 전성기였는데 거기서 뭐 12년 동안 최전성기를 구가했는데 그거 뭐 나이 들어서 은퇴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지. 아, 무릎 절단했대? 그건 몰랐네요. 근데 마지막 그건 있어. 마지막 호나우두가 마지막 월드컵 출전할 때는 약간은 소속팀에서는 완전히 폼이 살아있는 건 아니었어. 많이 폼이 죽었고 그때 부상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월드컵에 나오니까 미친 듯이 살아난 거야. 미친 듯이. 와. 내 기억엔 그래, 내 기억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호나우두가 브라질 대표팀에 뭐 뽑혀야 되네 만에 뭐 이제 폼이 죽어서 뽑지 말아야 되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때 기억나요? 맞지 않나? 근데 그때 월드컵 찍어먹었지. 역시 스타는 스타야. 진정한 축구의 신 중에 하나지. 아, 그 다음에 태어났어. 유재인이, 아, 이번 체감 어떻게, 선수 써봤어? 어떻게 써봤어? 난 아직 안 써봤는데. 오늘 다 먹었네. 아, 배불러. 호나우도 있을 때 브라질이 우리나라한테 한번 지지 않았나? 그때 김도훈이 한 골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 호빵맨 닮아서 고마워. 우리나라가 브라질 한번 이겼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평가전이었나, 그거? 저는 엑스박스 360 패드. 아, 배불러. 아, 이번에 새로 나오는 레전드가 뭐, 다비드? 다비즈? 다비드라는 얘기 있더라. 아, PC방 선수. 나 PC방 안 가, 안 가니까. 집에서만 게임하니까. 하, 몇 명 더 나온대. 잘 된 것 같아. 나는 엑스박스 1 추천할게요. 엑스박스 1. 엑스박스 1이, 그리고 피파 게임이 원래 엑스박스 1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다비서 이해하고 있으실까? 아, 배불러. 나 이제 이거 뒷정리해야겠다. 아, 자주 추천하시고, 자, 엎어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지금 뭐, 잠깐 나 설거지하고, 세관님 어서오시고, 설거지하고 양치할 건데, 뭐, 어떡할래? 그치, 그, 김도훈 골장면 맞지? 그때 우리나라 브라질 이겼지? 그, 경기 영상 틀어주고 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틀지 말까? 설거지, 아까 점심도 안 했으니까 이제 몰아서 해야지. 나는 유선 추천할게. 아, 탑도 있구나. 강의 방송은 유튜브에 다 있잖아. 반말은 강태요. 아, 제가 틀지 말라고 하니까 틀어야겠다. 싸가지 없는 놈, 반말하는 저 싸가지 없는 놈 때문에 더 틀어야겠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으니까 더 틀고 싶네요. 아니, 다 이번 엔진으로 한 거야. 이번 엔진 것도 있어요. 뭐 똑같아. 이번 엔진이나 구 엔진이나 차이도 없어. 그래, 반말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양치하고 저 설거지하고 올게. 알았어. 경기 영상 틀어줄게. 아까 박서하고 이번에는 구국민필, 구국민필하고 붙은 거 틀어줄게요. 그럼 나 양치하고 올게요. 그때 상대편을 유튜브에 다 있는 영상이에요. 만났어. 이거 오늘 어제.